국비 지원 예산이 크게 늘면서 SOC 등 지역 수건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 구도가 광주 전남의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경원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내년 광주 전남 SOC 예산이 국회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건설비는 정부 안보다 1,000억 원이 증액돼 오히려 올해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최근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이 확정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 예정대로 2020년 착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설계 쪽 비용으로서 150억은 충분하다라고 이제 봤는데 거의 다 더 하나 이제 저기 그 정부가 확실하게 이것을 밀어주겠다는 의지로서 더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호남 소외의 상징인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의 전철화 사업 예산도 4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회에서 지역 수건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월전동 무진로 진입도로 개설비도 60억 원 증액되면서 수영대회 선수촌 주 진입로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도 추진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광주의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는 101억 원이 늘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 지원 사업도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단 콘텐츠 개발비와 전일빌딩 관광자원화 예산도 크게 늘어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2.0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는 몇 가지는 함께 포함이 돼서 저희들 4차 산업화는 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은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과학 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 사업 예산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비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필수 사업들이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광주 전남의 예산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